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아까 그거 못한 일 있잖아요. 한동훈 다운 걸 했는데 못했다라는. 아, 그렇죠. 네. 나경원 후보는 설명을 했잖아요. 네, 나경원 다웠고 한동훈은 한동훈 네. 다웠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의 수사 방식을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별건 수사라고 흔히 그러죠. 예.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압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내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미 파일링을 한 거예요. 오늘 나경원 후보한테는 뭘로 조진다. 원희룡이 뭘 하면 뭘로 때린다. 이걸 이미 본인은 갖고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계획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계획적인 거죠. 아, 아니 일각에서는 아, 이거 우발적인 아니, 것이다. 우발적, 아니, 왜냐하면 딱,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왜 이랬을까라고 전망하면서 그, 우발적이라고.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날 논의하면 법사위원들이든 또는 국회 답변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딱딱 가져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미 캐비넷을 어떤... 네. 세 번째 줄에 있는 캐비넷을 열지.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의원님이 그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맞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특징이 상대의 어떤 비밀을 인지하고 사실은 그거 그런 식으로 노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지금 대표니까 한동훈 대표가 진짜 공익적이었다면 그때 공개했거나. 그 당시에. 당시에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하면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공개하거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건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예,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예, 그때 얘기를 했거나 지금은 지났잖아요. 그리고 예. 자기가 거절했고 네. 그랬으면 그거는 묻고 가거나 이 둘 중인데 특수부 검사 자기의 뭔가 도전 예. 자기에게 뭔가 공격이었을 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는 매우 나쁜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그런 캐비넷 스타일의 정치 있죠?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정치 스타일을 앞으로 계속 구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를 그렇죠. 쥐고 흔들려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야당과의 관계나 대통령과의 관계도 산적을 해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만약에 한동훈이 이제 당대표로서 이런 전략을 계속 구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명백하게 그거야말로 이 본인이 취득한 검사 시절에 취득한 정보를 갖고 그렇게 공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국정원 출신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이나 또는 세무직 국세청 그다음에 그 검찰 경찰 이런 데에서 가진 온갖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쪽에서 출신 후보들이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때 취득한 정보는 그 당시에 업무에 필요한 거지 정치에 활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잘 아는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들은 살인을 해도 파면을 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파면 당할 때도 있고 안 당할 때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신부님이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을 하는데 이 고해소 고백성사한 내용을 공개하면 그건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고해성사를 하러 가서 신부님에게 제가 이랬고 이랬고를 예, 예. 고백을 했을 때 그 예. 내용을 발설하면 파면을 당한다. 예, 파문 당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공개한다고 하면 어느 신자가 고해소에 가서 사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대신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검찰도 마찬가지로 봐요. 직무 윤리상 직업 윤리상 검찰 시절에 획득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파일에서 꺼내는 방식은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그 본인의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공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가의 엄청나게 이득을 뭐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전혀 아닌 행위잖아요. 예, 이건 그 옛날에 미국에서도 이런 대표 대명사가 있었죠. FBI 국장이 또 후보 국장이. 예. 후보 국장이 모든 사람의 비밀을 쥐고 흔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FBI 국장을 오래 하면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FBI 법을 다 바꾸고 했던 게 미국의 사례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검찰 시절에 취득한 정보를 갖고 정치로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당대표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예, 예. 그리고 경쟁자를 존중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예. 검찰 시절은 잊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를 경쟁자로서 존중해야지 상대를 적대적 관계를 보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하나의 그냥 훈수처럼 두고 싶어요. 예. 한동훈 대표가 네.
어쨌든 여당의 당대표니까 예. 좋은 당대표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유, 홍 의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아유, 지금 약간 더우신 것 같은데 이제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호로록도 잠깐만 앉아 계셔. 저희 끝인사만 하고 예, 보내드릴게요. 뉴스 호로록도 오늘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4시 30분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